너한테 떡장수라고 했던 건 내가 떡을 좋아해서, 그리고 내 이름이 장수라서 그랬던 거야. 저 정말이야. 그 말을 하고 나니 목에 걸린 떡이 내려갔을 때처럼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나는 눈물을 쓱 닦았습니다. 장수가 날 때린 일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장수 할머니가 떡장수라는 걸 소문내지 않을 거예요. 장수가 숨기고 싶어 하는 동안은 말입니다. 장수가 잠시 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떡장수 할머니가 네 할머니인 줄 정말 몰랐어. 미안해. 나는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야, 촌놈! 오늘도 떡장수랑 한판 붙어볼래? 게임으로 말이야. 장수가 날 툭 치며 웃었습니다. 장수가 날 친구로 받아들였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장수 입에서 나온 촌놈이란 말이 아주 정겹게 들렸으니까요. 좋았어. 떡장수 각오해. 내 입에서 나온 떡장수란 말도 장수 귀에 정겹게 들리겠죠? 장수와 나는 PC방을 향해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고나입니다. 오늘은 이금희의 단편소설 촌놈과 떡장수를 양주 나리공원의 핑크 뮬리아 마지막 가을꽃을 보며 읽어보려고 합니다. 소설 속 주인공 나는 시골에선 나름 잘 나가던 아이였습니다. 광식이는 등하굣길에 내 가방을 들어주며 내 쫄병 노릇을 자처했어요. 그래도 나는 광식이를 친구로 여기지 않았고 크게 양심에 거리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아빠, 엄마 모두 열심히 사시지만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못해요. 학교 아이들은 나를 촌놈이라 놀려서 늘 주눅이 들어 있어요. 우연히 PC방에서 우리 반에서 잘 나가는 장수를 만나 게임도 하고 친구가 된 듯 했지만 장수는 학교에서 날 무시해요. PC방에서 다시 만난 장수가 또 아는 척을 하길래 내가 촌놈이면 넌 떡장수라고 한마디 해줬더니 싸움을 걸지 뭐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수는 떡장수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였어요. 나는 너무 미안해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장수도 사과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사춘기 때는 집안 형편이 어려운 걸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또 집단으로 동료를 놀리기도 하고요. 친구 사귀기 쉬운 나이이면서 또 어려운 시기입니다. 질풍노도의 사춘기를 이 친구들은 자기들의 방식으로 잘 헤쳐나가네요. 양주 나리공원 가을 축제의 마지막 날 갔더니 꽃들이 서리를 맞아서 좀 예쁘지 않았어요. 꽃잎이 너무 약하니까 서리를 맞아서 그냥 다 시들어 버렸더라고요. 그래도 가을 햇살이 좋고 공기도 좋았습니다. 핑크 뮬리와 뎁사리의 색은 아주 고왔습니다. 그러면 고운 가을을 산책하며 촌놈과 떡장수를 들어보실까요? 야, 촌놈, 잘 가라. 민혁이가 신주머니로 내 머리를 툭 치며 학원차에서 내렸습니다. 도시로 전학 온 뒤 내 별명은 촌놈이 되었습니다. 쪽지 시험에서 100점을 맞아도, 음악 시간에 개명을 다 외워 불러도, 축구할 때 골을 넣어도 나는 여전히 촌놈이었습니다. 시골에 살던 우리 가족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도시로 이사 왔습니다. 너 하나 잘 키우려고 이사 가는 거야. 아버지와 엄마가 이사를 결정한 이유였습니다. 처음엔 나도 대환영이었습니다. 학생 수도 많지 않은 시골 학교에서 잘해봤자 우물난 개구리를 벗어나지 못할 테니까요. 나는 도시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새 학교의 아이들은 날 촌놈 취급하며 놀릴 뿐 자기들 무리에 끼워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학원차에서 내린 나는 우리 동네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이며
허름한 집들이 빼곡히 들어찬 동네가 옛날에는 산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 살던 시골에는 달래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철마다 꽃이 바뀌어 피고 새들이 날아다니고 다람쥐가 제주 넘기를 하는 산이었지요. 나무 하나 제대로 없고 시멘트로 구석구석까지 포장된 저 동네가 옛날에는 달래산 같은 산이었다니요. 산에 살던 새, 다람쥐, 토끼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진달래도 피고 도토리나무도 있었을 텐데요. 광식이가 생각났습니다.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고 달리기도 못하는 광식이는 내 쫄병이었습니다. 우리 옆집에 살던 광식이는 아침마다 우리 집에 들러서 내 책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나와 함께 학교에 가는 것이 영광이라는 얼굴로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광식이를 친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학교 오갈 때만 심심해서 같이 다녔을 뿐 학교에 가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학 온 뒤로는 광식이가 가장 많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오르막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절대로 PC방에 가지 않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PC방이 가까워질수록 단단했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만 좋은 걸로 바꿔줘봐. 누가 PC방에 가나? 내가 알아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실컷 쓸 수 있다더라. 엄마는 외사촌 형한테서 물려받은 컴퓨터가 쓸만하다고 우겼어요. 게임도 제대로 안 되는 무늬만 컴퓨터를 보고 말이에요. 도시로 이사 오면 시골 살 때와 형편이 확 달라질 줄 알았는데 갖고 싶은 걸 마음대로 가질 수 없는 건 여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새벽같이 공사장에 나가고 엄마는 구슬을 꿰매거나 신발창을 붙이거나 옷에 실밥을 뜯는 부업을 하느라 그냥 놀 데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보다 더 바쁘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물론 나 역시도 학교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학원까지 가서 또 공부해야 하는 고달픈 생활을 하게 되었지요. 우리 가족 중 도시로 이사와서 더 행복하거나 즐거워진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광식이와 함께 논밭을 가로지르고 산 고개를 넘어 학교에 다니던 일이 가장 그리운 추억으로 떠올랐습니다. 광식이와 난 포장된 넓은 길을 놓아두고 논두렁길이나 산 고갯길로 다니곤 했습니다. PC방 같은 것이 없어도 즐거웠지요. 오늘만 가고 절대로 안 가. 오늘은 한 시간 일찍 끝나서 PC방에 들렀다가도 엄마가 모를 거야. 주머니에 있는 1,000원짜리가 손이라도 달린 듯 자꾸만 내 손바닥을 간지렸어요. 어제 방바닥에 떨어져 있던 것을 주었습니다. 엄마가 돈을 찾는데도 모르는 척할 때는 좀 떨렸습니다. 17번으로 가거라. 주인 아저씨 말대로 17번 자리로 가던 나는 멈칫하고 멈춰섰어요. 우리 반 장수가 16번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옷도 멋있게 입고 다녀 여자아이들한테 인기가 좋은 장수를 가난한 우리 동네 PC방에서 만난 건 좀 뜻밖이었어요. 어? 촌놈 아냐? 너 이 동네 사냐? 날 본 장수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에 앉아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장수가 내게 관심을 가질 리는 없으니까 내가 먼저 무관심한 척하는 거죠. 자존심을 지키려면 그 방법이 가장 좋다는 걸 깨달은 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 제법 잘하는데? 나랑 같이 할래? 나는 장수의 말이 믿기지 않았어요. 별 볼 일 없는 아이들도 날 보면 촌놈이라고 놀리며 무시하는데 장수 같은 아이가 게임을 같이 하자니까요. 나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시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장수와 나는 PC방 앞에서 헤어졌어요. 집이 어디냐고 묻자 장수는 턱으로 애매한 방향을 가리켰어요. 어쩌면 장수는 아랫동네 아파트 단지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엄마가 모르는 곳에 있는 PC방에 오느라 우리 동네까지 온 게 분명해요. 나는 장수와 비밀을 나누어 가진 것 같은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학교에 가는데 콧노래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제 학교에 가면 마주보며 웃을 친구가 생겼으니까요. 다른 녀석들도 내가 장수와 친구가 된 걸 알면 깜짝 놀라겠죠? 앞으로는 날 무시하지 못할 거예요. 장수를 교문 앞에서 만났습니다. 장수는 동준이와 걸어가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친구 사이란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장수야! 장수야! 장수와 동준이가 돌아보았습니다. 난 신주머니를 휘두르며 뛰어갔지요. 하지만 장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장수가 날 바라보는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어제 PC방에서 함께 게임을 한 것이 꿈이었나 하는 착각이 들 만큼 날 무시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동준이가 나와 장수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나는 점점 눈 둘 데가 없어졌습니다. 촌놈이 무슨 일로 날 부르냐? 비웃음까지 담고 있는 장수를 보자 모욕당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장수 앞에서 발걸음을 돌리는데 문득 내가 아이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 때 먼 발치에서 나를 바라보던 광식이의 눈길이 떠올랐습니다. 한 명이라도 함께 놀 친구가 있으면 자기를 무시해버렸던 날 광식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며칠 뒤 나는 장수를 또 PC방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엔 내가 먼저 가서 하고 있는데 장수가 왔습니다. 어? 촌놈 또 왔네. 언제 왔냐? 날 모르는 척할 때는 언제고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내게 말을 거는 장수에게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함부로 별명을 부르며 무시해도 괜찮은 아이가 아닙니다. 아는 척만 해주어도 감지덕지 고마워하는 광식이 같은 아이가 아닙니다. 도시 아이들에게 주눅이 들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습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내가 촌놈이면 넌 떡장수다! 나는 장수를 째려보면서 말했어요. 이름 탓이기도 했지만 하고 많은 장수 중에 왜 떡장수가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내가 떡이라면 자다가도 일어날 만큼 좋아하기 때문인 모양입니다. 뭐라고? 장수의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그 모습을 보자 복수를 해준 것 같아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싸움까지 할 생각은 정말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수 녀석이 먼저 때리는 거예요. 난 맞고도 가만히 있을 만큼 바보가 아닙니다. 장수 녀석쯤은 거뜬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장수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떤 놈이 얼굴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넌 손 뒀다 뭐하고 이렇게 맞았어? 엄마는 날 보자마자 등을 후려치며 소리쳤어요. 아, 싸우지 말라며! 나는 퉁명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래서 안 싸우려고 맞기만 했단 말이야? 이 등신아, 먼저 때리지 말라고 했지. 누가 이렇게 맞고 다니랬어? 엄마는 내 얼굴과 몸을 이리저리 살피며 속상해했습니다. 저 녀석 얼굴이 저 정도면 같이 싸운 녀석 얼굴은 어떻게 됐겠어? 아버지가 그래도 내 체면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꿈속에서 광식이를 만났습니다. 광식이와 달래산 등성이에서 잔디썰매도 타고 개울가에서 물장난도 했습니다. 광식이도 나만큼 내 생각을 할까요? 걸핏하면 무시하고 가방이나 맡기던 녀석이 전 아까버려 시원하다고 여기는 건 아닐까요?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더욱 쓸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 가기도 싫어졌습니다. 난 당연히 장수가 아이들에게 떠벌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촌놈이 덤볐다가 묵사발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러기만 해봐. 내가 가만두나. 싸움이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법이니까요. 그날은 엉겁결에 싸운 거라 졌지만 단단히 준비하고 싸우면 떡장소 녀석쯤 간단하게 때려눕힐 수 있습니다. 잔뜩 벌렸지만 날이 흘러도 장수와 싸운 사실을 아는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녀석, 그래도 입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나는 싸움도 잘하고 입도 무거운 장수와 친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슬며시 들었습니다. 엄마도 공부까지 잘하는 장수와 친해지면 아주 좋아할 겁니다. 물론 날 때린 아이가 장수라는 건 엄마한테 비밀로 해야겠죠. 하지만 학교에서 만나는 장수는 여전히 날 모르는 척했습니다. 나는 광식이처럼 먼 발치에서 장수가 노는 것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장수는 날 무시했지만 이상하게도 내 눈엔 자꾸 그 애만 보였습니다. 체육 시간에 피구를 할 때 장수와 한 편이 되면 기분이 좋았고 축구를 할 때도 같은 편이면 더 힘이 솟았습니다. 광식이도 이랬을까요? 그래서 쫄병 노릇을 하면서도 날 따라다녔던 걸까요? 그 뒤로도 나는 장수와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PC방에 갔습니다. 하지만 장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네 동네 PC방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그날 나는 학원차를 놓쳤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내준 문제를 풀고 나오니까 학원차가 가버린 거예요. 나는 다음 차를 기다리느니 걸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가로수가 날 꼬드겼는지도 모릅니다. 은행나무 잎이 깔린 보도블럭은 시골길처럼 폭신했습니다. 다시 한번 광식이와 시골길을 걸을 수 있다면 이젠 내가 광식이 가방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다른 아이들한테 광식이가 내 친구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지하도를 건너려던 나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지하도 입구엔 떡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지나다가 떡을 사 먹은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할머니의 손자도 나와 같은 학년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할머니는 덤으로 떡 한 개씩을 더 주곤 했습니다. 마치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같았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대신 장수가 떡 그릇 앞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나와 눈이 마주친 장수가 새빨개진 얼굴로 벌떡 일어나더니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나는 장수가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 멀뚱히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떡장수 할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수가 마침 안 지나갔으면 할미 오줌 쌀 뻔했네. 누가 보기 전에 어여 집에 가거라. 떡장수 할머니가 장수에게 말했습니다. 장수 할머니가 떡장수였다니요. 잘 사는 집 아이인 줄 알았는데 떡장수 할머니의 손자였다니요. 내가 떡장수라고 하자 새빨개지던 장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장수 할머니가 떡장수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장수에게 큰 실수를 한 것 같아 얼굴을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얼른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막 걸음을 옮기려는데 장수 할머니가 날 보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이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혼자구나. 엄마는 안녕하시지? 장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나는 눈길을 피하며 입속말로 네 했습니다. 단골 손님을 그냥 보낼 수야 없지. 너 인절미 좋아하지? 옛다, 가면서 먹어라. 할머니가 콩고물이 묻은 인절미 몇 개를 비닐봉지에 넣어주었어요. 나는 장수의 눈길을 피한 채 떡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러곤 꾸벅 인사를 한 뒤 지하도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할미가 일찍 가서 저녁 주마. 할머니가 장수에게 하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지하도를 건너 계단을 오르다 힐끗 돌아보니 장수가 뒤에 오고 있었습니다. 지하도를 빠져나오니 애완동물 파는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강아지 구경을 하는 척하면서 꾸물거리는데 장수가 내 곁을 쓱 지나쳐 갔습니다. 나는 장수 뒷모습을 보면서 걸어갔습니다. 장수는 아파트 단지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를 한번 힐끗 돌아보더니 우리 동네로 가는 오르막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옷차림 같은 것만 보고 잘 사는 집 아이라고 여겼는데 나와 한 동네에 사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런 주제에 잘난 척하고 있어? 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수에게 떡장수라고 했던 것만큼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시골에서 전학 온 내가 촌놈이라는 별명을 싫어하는 것처럼 떡장수 손자인 장수도 떡장수라고 불리는 것이 싫었을 겁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궁리를 하며 인절미를 하나 먹었는데 그만 떡이 목에 걸렸습니다. 나는 캑캑 기침을 했습니다. 장수가 걸음을 멈추더니 나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무릎을 짚고 계속 기침을 했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온 장수가 내 등을 두들겨 주었습니다. 임마, 조심해서 먹어. 떡 먹다가 체하면 큰일 나. 목에 걸렸던 인절미가 쑥 내려가는 순간 눈물이 찔끔 나왔습니다. 나는 허리를 펴며 장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수가 멋쩍은 듯 내게서 물러났습니다. 나는 장수가 돌아서 가기 전에 허겁지겁 말했습니다. 너한테 떡장수라고 했던 건 내가 떡을 좋아해서 그리고 내 이름이 장수라서 그랬던 거야. 저 정말이야. 그 말을 하고 나니 목에 걸린 떡이 내려갔을 때처럼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나는 눈물을 쓱 닦았습니다. 장수가 날 때린 일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처럼 나도 장수 할머니가 떡장수라는 걸 소문내지 않을 거예요. 장수가 숨기고 싶어 하는 동안은 말입니다. 장수가 잠시 날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떡장수 할머니가 네 할머니인 줄 정말 몰랐어. 미안해. 나는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야, 촌놈! 오늘도 떡장수랑 한판 붙어볼래? 게임으로 말이야. 장수가 날 툭 치며 웃었습니다. 장수가 날 친구로 받아들였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장수 입에서 나온 촌놈이란 말이 아주 정겹게 들렸으니까요. 좋았어! 떡장수 각오해! 내 입에서 나온 떡장수란 말도 장수 귀에 정겹게 들리겠죠? 장수와 나는 PC방을 향해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